안녕하세요. 아이, 아침 뭐 일찍 나가시더니 어떻게 지금 들어? 아유, 뭐 하시는 일이 바빠. 아침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오는 거네. 아이고, 아니 근데 지금 손에 든건 뭐예요? 이거 우리 봉장에 벌 키우는데 옆에 기분이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미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미나리 좀 무쳐먹고 미나리 좀 갈아 먹으려고. 그러려고 아이, 미나리 들어왔지. 좋죠. 아이,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데,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하나? 아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저분해서 큰게 아니라 산 계곡에 이런 데 있는 거라서 있잖아. 이거 먹어봐도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 아유, 그러면 뭐 향이 좋고, 향이 끝내주고 진짜 맛있어 이거. 아니, 이거 시중에서 저거, 그런 미나리는 살 수도 이거 없어. 먹을 수가 없죠. 오늘 아침 안 먹거든. 저거 바로 먹어야지 뭐 또. 이게 아이, 그럼 뭐, 저, 오가피 아니야, 이거 또. 오가피나무예요. 잘하시네. 여기 배운 사람이네. 참, 야. 아침에 이 오가피 순 끝에 거 요거 이제 해순 맞아, 해순 따야지. 요거 해순하면은 그죠 이거 요거 좀 따고 이제 또 집에 이제 시골에 좋은 게 말이야 뭐 상추고 뭐 토마토고 다 키워서 먹으니까 이게 좋아. 이게 상추 맞지요? 온상에서 키운 거하고 집에서 거름해가지고 키운 거하고 맛이 틀려. 아이, 그럼 노지에서 기른 게 아삭아삭하고 훨씬 맛있죠. 선생님 많이 하시네. 이제 이 귀농 하셔가지고 진짜 아이, 박사 다 되셨네. 저도 이제 몇년 됐잖아요. 그렇지. 저쪽에 방풍도 집어넣어야 돼. 이게 아니, 사장님, 뭐 맨날 이렇게 좋은 거 드시니까 건강하시지. 아니 뭐 허기는 제가도 53년 뱀띠 아닙니까? 68세 아니야. 그러니까. 퇴직해가지고 군생활 중용을 제대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아이. 이거 있잖아 저기 교장선생님 방콕 있잖아. 이 끝에 순 야들야들하잖아. 아이고, 좋고 좋고 말고입니다. 말고야 이거 저 삼겹살 싸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병원 와서 여기 이것도 집어넣고. 야, 이게 산이 대단하다니까? 너무 좋아. 이거 집어넣어야지. 이게 아이, 그, 당귀. 당귀. 당귀 아니야. 야, 너무 이야. 좋아, 내 당귀가. 또 이거 당귀 횟수는 산 당귀 아니요. 산 당귀야. 그거 잘하시네. 아유, 아니, 참. 산 당귀 어떻게 하셨어, 김현생님? 아이, 왜 당귀 이런 거다 알지? 약초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촌에 들어와 살려면 약초 공부를 참, 해야지. 공부 많이 하셨네. 요게 당귀가 일반 당귀고 산 당귀가 있는데 산 당귀야. 요 향이 기가 막혀. 야, 아이, 박하는 사가 박하는 사. 그러니 사장님 뭐 이거 매일 이런 거 드시고 이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완전 청춘이야. 아니 나 솔직히 나이 시골 와가지고 꿀벌 키워가지고 좋은 꿀 화분 프로폴리스 좋은 꿀 먹고 말이야. 여기 맨날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거 갖다가 갈아 먹고 그러니까 건강 최고야. 그다음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부추도 좀 집어넣어야 돼. 부추밭 보일게. 아니 아이. 이게 1년 내내 내가 먹는 부추밭인데 요것이가 요 부추가 말이요 시장에서 나오는 부추하고는 맛이 틀려. 아니, 이게 본래 봄에 나는 부추는 사이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 아 원래 그런가? 아이, 요것도 남편만 주는 거요. 그리고 요 부추가 시내에서 파는 부추하고는 말이야 맛이 틀려. 아, 그리고 요거는 또 부추 종류가 그 부추하고 좀 다른 거지. 아이고 진짜 잘하신다. 이야 공부 많이 하셨네. 아이. 요거 부추가 향이 향긋한 게 굉장히 맛있어. 요것도 갈아 먹을 때 아침마다 갈아 먹거든요. 요것도 섞으면 있잖아 맛이 아주 좋아. 근데 아유 요 뿌리 엄청 많이 컸네 요것도. 아이고, 이거 뭐다 기르시는 거잖아. 이 봄에 그거 맛 좋다는 비름나물 아유, 아니여. 야, 우리 아, 교장선생님, 이거 참. 비듬나물도 알고 계시는구만. 아이고, 이거 비름나물 뿐입니까, 이게 이거. 비듬나물이, 요거를 이렇게 부추밭에 이게
실씨가 퍼져가지고 나오더라고. 야, 좋습니다. 이거. 이번에 없애려다가 해마다 요거 해서 좀 뜯어먹고 했는데, 요 비린나무를 들기름에다가 묻혀가지고, 꿀초당에다가 해서 먹어봐. 참. 아유, 아주 좋고 최고야. 말고죠, 예. 저 토종 딱 있잖아, 우리 집에는. 뭐, 그렇죠, 예. 청계닭에다가 뭐. 우리 요새는 지금 청계알 있잖아. 예. 청계에다가 싹싹 빌려가지고 먹어봐. 참. 최고야, 최고. 예. 뭐, 청계달걀은 뭐, 콜레스테롤도 없다지, 뭐, 아이. 아, 그거 좋더라고, 고소해. 예, 좋은 것만 싹 드시는구만. 응. 아니, 뭐, 닭자, 닭을 시골에 키워야 되는 이유가, 예. 이 도시에 살면은 왜 음식물 찌꺼기 읽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 그거. 철이가. 그렇지, 예, 예. 시골에 살면 말이야. 음식물 찌꺼기 갖다가, 독이 나오면 먹다가 닭장에다 탁 터져놓으면, 아니, 뭐, 그, 닭이 그걸 먹고, 예. 아주 그냥 삽시간에 깜짝같이 그냥 아주 알로다가 싹 터져 기술자라니까요, 옷들이. 예. 닭이 기술자야, 아주. 아유. 지저분한 것도 처리가 되고. 예. 그 시간에 그 우리 저 토종닭이 한 거는 비린내가 안 나요? 아유, 안 나고 말고죠, 뭐. 안 나죠? 예. 굉장히 고소해. 집에서 기르는 닭은 달라요. 맞아. 양계장 닭하고야 완전히 다르지. 그래요. 예. 아유, 그냥 뜯어주니까 이제 아침, 이제 위에다 갈아 먹어야겠다. 예. 예. 우리 집이 사무실이요. 들어오세요. 우리 사무실 한 번도 안 와보셨지? 예. 네, 들어오세요. 아유, 뭐 사무실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네. 이 사무실이 그렇고, 이게 저 유튜브 촬영하는 거고. 아, 응? 예. 이게,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 이게, 여기 저, 감수가 있죠. 여기 갔어. 사진 찍어야 되네, 이거. 아유, 하나님, 뭐, 이래 보니, 그, 뭐, 표창도 받고, 아유. 뭐, 야. 아, 옛날에 한미연합사에서 미군들하고, 예. 그, 제가, 저, 인디애나 폴리스하고, 레크네이어 폴스베이스에서 디펜스 레미지스테이션 교육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미연합사에 근무하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언어가 유창하시지. 아. 이제, 그러면 내가 아침 안 먹었으니까 좀 가루 먹어야 되는데, 예. 가루 먹는 거 보실래요? 야, 그래요. 아이고, 한 잔 나도 얻어 먹고 좋지. 아, 예. 그래서 한 잔 하셔. 예, 예, 예. 고마워요, 아주. 야, 알았어. 예, 예, 들어갈게요. 예. 여기 사실, 예. 안 와보셨지? 예. 아이. 나는 뭐 이게 지하실인 줄 알았지. 아, 이게 사실은. 이야. 이게 근데... 우리 사무실이. 뿌부라 고마워. 거기 중에서 사무실이야. 아이고. 사무실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여기서 유튜브 찍는 거야. 예. 여기서 찍는 거야. 아. 시골에서 살기 다 그렇지요, 뭐. 아이. 근데 뭐, 이거, 이건 또 뭐야? 아유. 아, 옛날에 저희 이제 군 중령으로 재생했잖아요. 이야. 군 대통령 계실 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한미연합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 거기 있으면서 C4의 과장을 했었거든. 아...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 훈장을 그때 받았죠. 야, 그러니 참. 데이때 레클랜드 에어포스베이스하고 디펜스 랭귀지 인스티튜션 뭐 이런 데서 예. 교육을 미국에서 교육을 여러 번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부대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요. 작전 중간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사나 뭐 이렇게 외국에 많이 다니시고 이래 놓으니까 뭐... 아이, 언어가 워낙 유창하셔. 네, 저기 이제 사계부를 하고, 인터내셔널 브리퍼입니다, 사실은. 아유. 그래서, 변호사님, 저 잠깐 보시죠. 예. 앉아서, 우리가 갈아 먹어봅시다. 제가 매일 예. 먹는 건데. 아유, 우리나 이렇게 먹어서, 예. 건강에 좋아. 자, 먼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아까 뜯은 당기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좀 당기든 좀 집어넣고. 아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풍. 예. 이 방풍을 또 집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뭐, 청정이 때문에 뭔가 다 씻지 않아도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좀 오가피 있잖아요. 예. 이 오가피도 좀 집어넣어야 돼. 아, 오가피 꼭 넣어야 돼. 예. 그럼 이제 아까 그 쓴 게 그 부추. 부추, 이 부추가 좀 들어가야 맛이 또 나. 참 같아, 부추가. 예. 이거 이제 미나리도, 어? 좀 집어넣어. 어. 부추, 네. 오가피. 부추. 그 다음에, 여기 뭔지 아시지? 어. 이게 무슨 꿀인지 아셔? 아이, 색깔이 보니까 밤꿀 같아. 이게 오리지널 밤꿀이야. 밤꿀을 좀 집어넣고. 아이, 밤꿀이 약이라는데. 아, 이게 밤꿀 좋아요. 에. 이 젊은 사람들은 아카시아 꿀 좋아하시고, 취향에 따라 꿀이 여러 가지거든. 에. 피나무 꿀, 아카시아 꿀, 밤꿀, 뭐, 쌀이 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 다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유. 에. 우유를 좀 집어넣고, 우유를. 그 다음에, 잠깐 하나 빠졌다.
화분을 갖다 잠깐만요. 진짜 화분이 좋아요. 그만할게. 아이 지금 갖고 들어오신 거 그거 뭐예요? 이게 꿀벌이에요. 화분이라는 거예요. 아 화분. 그리스에 있는 히포크라테스 세계적인 의학 박사는 예.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종합 비타민 영양제 그리고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리스의 의학 박사 히포크라테스가 가라사대 꿀벌의 비폴렌 예. 비폴렌이라고 했어요. 아, 꿀벌의 비폴렌. 화분. 예. 요거를 또 집어야 돼. 아, 교장선생님 나를 보니까 하나 더 자. 아이씨, 아, 오늘 이거 먹으면 또 큰일 나네. 아, 사실 말이야, 이 화분이 예. 전립선에 좋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그 요실금 많은 분, 나이 드신 분 왜 저기 밤에 소변 자주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먹으면 전립선이 좋아지니까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요.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정력제야, 사실은 이게. 예. 아, 이게 아주, 그리고 피도 맑게 하고 여자분들이 이거 먹으면 화장이 필요 없어. 그래서 방치안 하니까. 비타민 폭조, 단백질 폭탄이잖아,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뭔지 아시나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게 프로폴리스라는 예. 거예요. 아. 프로폴리스 원래 조그만 100ml 이래를 예. 하얀 맹물에도 타면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우이색으로. 아. 그러면 요거를 조금 집어요. 우리 매일 먹어, 이거를. 아. 낙할 때. 이게 프로폴리스 저기 네.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생제, 저는 예. 항생제. 그래 몸에 염증 암에도 안 걸리고 암도 좋고 어. 건강이 최고야. 근데 이제 우유도 둘이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 넣자. 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네. 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지 뭐.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이게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말이야. 진짜 건강에 최고인 것 같아. 저 새벽 5시 일어나서 매일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일하잖아요. 예. 이 나이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아, 이제 한번 먹어보자. 이게 참.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예. 최고야. 아이고 먹는 소리도 아. 좋습니다. 아주 죽이네 죽여. 에이. 야, 이 매일 먹어도 당풍 오가삐 예. 쌉쓸하고 싱긋하고 당귀의 맛도 나고 예. 이 밤꿀은 특유의 향이잖아요. 예. 화분 이게 정육제 아니야. 이게. 어? 건강에 최고야. 프로폴리스 왔다야 왔다. 아, 진짜 좋아. 멀쩡하다 느끼는 건데, 최고야. 예. 우리가,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참 힘든 게 컸잖아요. 아이, 그렇죠. 헛덕거리면서 바쁘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예.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는 시골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벌도 키우고, 예. 벌 키우면은 5년에서 10년 더 산다더라고. 근데 예. 내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몸이 너무 좋지, 새소리 말이야, 이게 좋은 거 먹지. 최고야. 아, 근데 뭐, 근데, 나만 먹으니까 미안한데, 뭐 카메라로 맨날 찍기만 마시고, 나한테 예. 한잔 드셔도 내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드셔도 돼, 이거. 예. 아유. 아, 이거 한잔 드셔보셔. 예.